놔둘 수도 없고. 아휴, 이게 제 방에 모실 수도 없고. 주리. 아 그래요, 경당. 선생님, 이 환자분 경당으로 모셔주세요. 정말요? 네. 가시죠. 아 신부님, 입원실이 다 찼는데 이 환자분 경당으로 모시는 거 괜찮죠? 아 그럼요. 하나님이 모시는 특실이 되겠네요. 가시죠. 1936년 한국 가톨릭 역사에 큰 획이 그어졌습니다. 바로 성모병원의 개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문 열자마자 막 문전 성시를 이루더라고요. 인기가 상당했던 것 같은데 신부님 어느 정도였습니까? 당시에 원장님 포함해서 의사가 한 네 분, 그다음에 간호부 직원들이 한 열 분 정도가 병원에서 일을 하셨었는데요. 그때 매일 한 100여 명의 환자들이 줄을 지어서 특히 내과 쪽 그리고 소아과 쪽 환자들이 계속해서 밀려들고 있었죠. 정말 인기는 상당했었습니다. 그 문 열자마자 사실 그 입소문이 바로 났나 봐요? 네네네. 물론 수요가 그렇게 많았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 가톨릭 병원이라고 해서 또 어떤 신뢰도 그랬기 때문에 꼭 신자만이 아니더라도 네. 많은 비신자들도 많이 찾아왔었고요. 또 심지어는 일본인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도 다들 우리 병원을 찾았었죠. 저는 화면에서 그 수녀님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1936년에 경향잡지에 이렇게 그 성모병원에서 태어난 분이 이렇게 기고를 하신 글을 제가 봤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수녀들이 순결한 의복과 단정한 제태로 친절이 필요한 말만 하며 약은 갖다 주거나 간호하는 것을 보면 마치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인가 하는 감이 참으로 있었다. 수녀들은 어찌 그리 인자하고 일도 그렇게 부지런히 하시는지요. 이렇게 이제 쓴 글을 봤는데 환자분들이 선생님들을 참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기를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었어요. 네. 오늘도 여기 선녀 수녀님. 선녀 수녀님이라는 말이 되게 동화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가 전 떠오르거든요. 이렇게 조용히 왔다 갔다 분주하게 귀엽게 다니셨을 것 같아요. 근데 수녀님이 다니셨으면 약도 주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마 환자들이 조금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모병원을 찾은 이유가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영육관으로 치료가 되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신자들은 특별히.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받았다고 하죠? 네네네. 신자의 국한에서 무슨 진료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요. 뭐 오히려 절대 다수가 비신자였었죠. 네. 그 성모병원이 최고 의사였던 박병래 의사가 원장을 맡았다고 하고 그다음에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수녀님들이 병원을 함께 하신 거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저기 지금 가운데 계신 분이 라리보 주교님이시고요. 그 주교님의 왼편에 계신 분이 박병래 원장님이시고 오른편에 계신 분이 이제 무료진료소를 운영하셨던 프랑스인 수녀님이신 뱅상 수녀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11명의 수녀님들이 계신데 성모병원에 저희들이 파견한 수녀님들은 9명 수녀님이셨는데 아마 본원의 책임자 수녀님들이 함께 사진을 찍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녀님들이 그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에서 운영하던 그 무료진료소가 병원에 영입되면서 무료진료도 담당하셨고 또 간호, 격리, 회계, 물품관리, 기타 사무 또 영혼을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한 그런 어떤 환자 방문 등 이런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엌일, 뭐 청소, 제가 듣기로는 환자의 침구류라든가 환유류까지 이렇게 세탁하시면서 정말 바쁘게 많은 일을 하셨다고 이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자료 화면을 보니까 거기 이기준 신부님도 보이시던데 네. 그때 아마 이제 명동성당 주임 신부님이셨기 때문에 같이 명동성당이랑 가까이 있었잖아요, 병원이. 그러니까는 이제 이기준 신부님이 수시로 내려가셔서 종부도 주시고 대세도 주시고 그런 걸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성모병원 이렇게 문을 열자마자 뭐 수녀님들 덕분이기도 하고 또 의사도 그렇고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환자들이 몰려들 만한 분위기였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볼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성모병원 그 전후기 생기기 전후기에 병원 수는 얼마였고 신자 수는 의사 수는 얼마였을까 그걸 좀 찾아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1930년대 이제 일본인이 세운 사립병원은 47개, 네, 조선인 병원은 8개, 그다음에 36년에는 51개, 12개. 그리고 그 40년 돼서는 63개였고 20개였어요. 이게 거의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다 그 일본인 병원이었고 그다음에 그렇군요. 조선인 병원은 별로 없었다는 얘기고 네. 그다음에 의사들도 대부분 그 조선인 의사들은 사립병원으로 가지 않고 이제 관립이나 도립으로 가서 공무원처럼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시절에 병원이 조선인 병원이 설립됐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어떤 조선인을 위한 한국인을 위한 치료 목적이기보다는 이제 그 일본에서 넘어온 일본인들을 위한 치료 그리고 네. 그런 목적으로 더 활용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 열자마자 다들 몰려들만 했겠네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박병래 원장님 명성이 좀 대단했다고 굉장히 병을 잘 고치고 결핵을 연구하는 데 유명하셨죠. 네. 당시 우리나라 병, 물론 지금은 이제 암이 가장 큰 뭐 병 중의 병이지만 그때는 사망률도 높은 게 결핵이었고요. 80만 명이라는 놀라운 수의 결핵 환자가 해마다 4만 명씩이나 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핵 사망률이 저하되고 있는 선진 여러 나라와는 달리 지금 우리나라에는 평균 30명 중에 한 사람이 결핵 환자인데 이들은 대개가 자기의 병을 모르고 건강한 사람들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핵병이란 병세가 상당히 악화되기 전에는 아무 증세를 느낄 수 없으므로 어떤 병보다도 그 예방이 중요시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박병래 원장은 결핵 전문 의사였고 또 네. 본인이 그러하다 보니까 결핵 환자들을 주로 많이 받았는데 결핵 환자 숫자가 그만큼 많았던 것도 뭐 어찌 보면 병원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고 또 조선인 환자들이 사실상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모병원이 하는 역할, 성모병원의 방향이 우리나라 그 뭐 신자, 비신자를 떠나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현재 필요성에는 가장 부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모병원이 그렇게 인기를 얻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개원과 동시에 이제 그 수도에서 운영하던 무료진료소를 이제 병원으로 영입을 이렇게 해줬고 또 무료진료소를 이렇게 그 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많이 뒷받침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해 시대 때부터 이어져온 자선진료의 어떤 전통을 계속 계승할 수 있었고 아까 이제 우리
저기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일제치하에서 가난과 병고에 시달려온 어떤 그런 서민들한테 굉장히 큰 희망이 되었을 것 같고 뭐 아까 신부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다른 교파의 외교인들이라든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또 한결같이 똑같이 대우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성모병원의 인기는 그래서 정말 더 대단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도 사실 의사 우리가 환자로서 의사를 대할 때는 의사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친절하신가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이제 그런 의사를 갈급하게 했겠나 이 생각도 또 드네요. 예. 그런가 하면은 박병래 원장이 김구 선생과도 인연이 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주 흥미롭던데요. 김구 선생님의 며느리이신 안미생 마리아 이분이 박병래 원장의 진료를 평상시에 정기적으로 받으셨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아버님도 진료를 좀 받으시라고 추천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도 우리 성모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들은 이야기가 아까 그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자유중국이 어디냐고 여쭤봤더니 지금 대만을 자유중국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유중국에 있는 우빈 추기경님으로 돌아가신 우빈 추기경님하고 되게 돈독하셨대요. 김구 선생이. 네. 그래서 가톨릭 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톨릭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으셨고 그 가끔 박병래 선생을 만날 때 이렇게 대세를 받을 의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 들어오셨는데 그 박병래 선생님이 평소에 이야기를 기억하고 대세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김구 선생님 돌아가실 때는 가톨릭 신자로 돌아가신 거네요? 그 김구 선생님이 그 몸이 많이 아프실 때는 그 성모병원을 이제 계속 찾았다 하시고 또 우리 간호수녀님들도 이렇게 입교 권고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김구 선생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나도 마음속으로는 다 믿고 있어. 이렇게 많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님이 그 위험에 처하셨을 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간호수님들이 그 박병래 원장님하고 이제 경교장으로 가셔갖고 그 대세를 드렸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박병래 선생님이랑 김구 선생님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안 신부님과 수녀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안미생과 그 김규 선생님의 아들 김인 사이에 나온 김효자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이제 안미생이 미국으로 공부하러 간 사이에 그 김규 선생님이 10살 정도 된 애를 혼자 키우니까 박병래 원장이 자기가 데려다가 거두겠다고 해서 데려다가 한 20년 정도 키워서 이제 미국에 엄마 찾아갈 때까지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이제 그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 관련된 보고서를 찾다 보니까 그 1925년에 그 시복식을 앞두고 그 김대건 신부님 유해 조사를 그 박병래 선생님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성모병원이 그냥 병원으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상당한 선교 역할도 수행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수녀님도 계시고 하면서 대세를 받을 일도 많이 있었고. 당시에 이제 그 입원하셨던 분이 이렇게 적은 글을 보니까 신부님께서 고해성사 봉성체 이런 것들 해주시고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교인들에게 이렇게 그 입교 권고를 하면서 이렇게 항상 그 구원의 길로 이끌리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주일이라든가 축일 또 그런 걸 상관하지 않고 밤낮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이렇게 그렇게 정말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이 나와요. 네. 그리고 전염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말 진정으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간호해줬다 이런 그 뭐 세속에 다른 어떤 병 다른 세속에도 어떤 이런 다른 병은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1938년 그 경향 잡지에서 경성 성모병원의 업적이라는 이제 그걸로 이렇게 게재가 된 거를 이렇게 보니까 네. 병실은 거의 연중 거의 만원 상태다. 그리고 입원 환자의 비율에서 교우들의 입원은 2, 3인으로서 거의 끊이지 않을 정도이고 대부분이 다 외교인이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외교인들이 성모병원에 내원해서 어쨌든
그 영세나 대세를 받은 그 숫자가 36년부터 37년까지 한 2년간 1,000명이 훨씬 넘었다고 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상당하네요. 아까 쉬는 시간에 신부님이 쉬면 큰일 나요 했던 말씀이 사실은 박병래 선생이 그 입원을 권유하기보다는 딱 병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입원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곧 돌아가시기 때문에 입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대요. 근데 이런 부분이 환자들한테 신뢰도 주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입원비가. 그런 부분을 줄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병원이 병을 치료하는 목적만이 아니라 그 우리 가톨릭 병원으로서 신자들을 더 배가시키고 또 기존에 있는 신자를 할지라도 별로 그렇게 열성적이지 않다가 병이 좀 중하거나 입원을 하게 되면은 또 마음이 좀 더 절실해지고 절박해져서 하느님을 찾게 되죠. 신앙이 더 절실해졌을 때 그때 좀 더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다가가기에도 더 좀 더 편안하고 또 환자 입장에서는 신부님이나 수녀님을 만나는 것이 의사 선생님들 만나는 것만큼이나 그들에게는 굉장한 위안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왔었고요. 비신자라고 할지라도 신부님과 수녀님을 만나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또 치유에 대한 의욕도 생겨나게 됐을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사실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손잡고 기도해준다라는 것만으로도 아픈 게 좀 나아지는 만큼의 그 마음으로 그런 그 응원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 들어요. 그리고 특별히 의사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이 그렇게 좋을 경우에는 더 많이 의지가 그렇죠. 될 것 같은데 네. 박병래 선생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거는 이제 병원 얘기와는 별개의 얘기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분이 이제 백자 수집을 되게 많이 하셔서 네. 돌아가시기 직전에 수정 이제 그분이 호가 수정인데 국립중앙박물관에 백자를 기증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증 유물 전시실이 별도로 있고 또 그분이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병원 진료 시간이 끝나고 인사동이라든지 남대문이라든지 그럴 그 동네를 다니면서 백자 수집을 하시다가 밤 10시고 11시고 다시 병원에 들어와서 환자들을 한 번씩 다 돌아보고 그리고 돌아가 집으로 가셨다는 그래서 마지막에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그 기증을 하셨을 때는 다들 아시기에는 뭐 간송 전형필만 많이 아시는데 이분이 이제 광복 후에 문화재 를 기증한 최초의 사례다. 이렇게 해서 그 박물관 학계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그렇군요. 네. 네. 그렇게 이 성모병원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희망의 장소가 되어주었습니다. 이렇게 개원 초기부터 큰 인기를 누렸던 성모병원이 1943년 분원을 갖게 되는데요. 와, 너무 잘 돼서 돈이 많아져서 분원이 생겼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또 뼈아픈 역사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